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. IMF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미스 파이낸스 어카이닝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이장이고요. 제 채널은 예능 1, 2,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.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. This channel is brand to the purpose only. I'm not a financial advisor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수업이 있는데, 일단은, 잠시나마 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. 오늘 다우존스는 0.60% 정도 올랐죠. 나쁘지 않았습니다. 뭐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긴 했는데 장 막판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. 그래도 은행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다우가 좀 올라갔고요. S&P 500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그래도 올라서 끝났습니다. 0.16% 올랐고요. 3,977로 잘 끝났고요. 오늘 돈들이 은행주, 가치주로 몰려가면서 조금 나스닥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. 러셀도 가치주 위주로 흘러간 것 같죠. 자, 1.03% 정도 올랐고요. 빅스 지수는 20.92 정도 떨어졌습니다. 자,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증시는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 그래도 가치주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갔고요. 자, 오늘 은행주들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. 뱅커버니까 5% 올랐고, JP모건 3%, 웰스파고 3.57%, 세리 3.87% 정도 올라갔고요. 지역은행들도 오늘 그렇게 나쁘지 않게 잘 했습니다. 여기 지역은행들 있죠. 자, 그래서 자, 이렇게 올라간 주식들이 꽤 있고요. 오늘은 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왠지 벌써부터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1분기 말이라서 오늘 이번 주가 마지막 주죠. 리밸런싱이 좀 일어나고 약간 2분기를 대비하면서 펀드들이 기관들이 좀 리밸런싱 하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. 아무튼 은행주들하고 약간 방어주인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재들 좀 강세를 보였고요.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주식들 좀 올랐습니다. 자, 테슬라 오늘 좀 올랐고요. 하지만 좀 올랐던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구글, 메타, 빅텍은 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전 반도체들도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는데 내일 자, 그거 기다리면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고요. 지금 증시가 조금 올라주긴 했고 그 다음에 채권은 좀 떨어졌죠. 그래서 채권 금리는 올랐습니다. 10년물 3.54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. 좀 가파르게 4.89%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게 성장주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2년물은 4.02로 6.50%나 올랐고요. 그래서 채권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달러 가치도 오늘 좀 떨어졌고요. 자, 102.48로 0.27% 정도 떨어졌고 오늘 기름값은 좀 올랐습니다. 브렌트 77.85로 4.37% 올랐고요. WTI 텍사스 오일 73불로 5.41% 정도 올랐습니다. 그런 상황이고 오늘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36 정도 기록을 했고요. 아직도 공포가 시장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. 지금 채권 금리 5월달 예상치 그대로 5%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조금 안정돼서 그런지 몰라도 5.25를 올릴 수도 있겠다는 확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5월 달에 원래는 안 올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올리는 쪽으로 46.1%가 좀 올라갔고요. 6월 달에도 아직도 5%안 올린다에 좀 확률이 올라가 있는데 약간 5.25도 약간씩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주식 시장 개별 주식별로 섹터별로 좀 보면은 지금은 전기차 쪽에서는 이렇게 뭐 샤오팡, 테슬라 이런 것들은 좀 올랐고요. 포드도 오늘 좀 올랐습니다. GM도 2.2%나 좀 올랐고 떨어진 거에 비해서 올라간 것들이 좀더 많고요. 빅텍 쪽에선 테슬라하고 스파이만 좀 올랐고 나머지 빅텍들은 좀 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. 대부분이 주말에 얘기 드렸듯이 약간은 과열 기간이 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쉬어간다고 볼 수도 있고요. 자, 핀텍 쪽이 오늘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. 페더럴 리퍼블릭 뱅크 오늘 14.07% 결국 올라서 끝났고요. 그다음에 스퀘어 6.2% 그동안 공매도 맞았다가 다시 좀 회복을 했고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5% 올랐고요. 시티 4.15% 그다음에 퍼시픽 웨스트죠. 자, 퍼시픽 웨스트 3.56% 또 WFC 웰스파고도 오늘 3.42% JP모건 2.96% 올랐습니다. 지역은행들도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다잘 올랐고요. 그다음에 테크하고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좀 올라간 게좀
좀 있습니다. 디저트 허빙 같은 거, 디저트 미니 좀 3~9% 정도 올랐고요. 나노 디멘션도 좀 올랐습니다. AI도 좀 올랐고요. 이제 뭐 몇몇 오른 종목들도 있고 떨어진 종목들도 있고,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0.98% 정도 떨어져 있고요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ARVR 전반적으로 뭐 디즈니는 지금 인력 감축을 세 번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 한다 그래서 1.63% 정도 떨어졌고요. 올랐고요. 그다음에 스냅은 1.81% 정도 자 올랐습니다. 이머전도 오늘 좀 올랐고 그외 주식들을 그동안 지난주에 올라간 것들은 좀 떨어졌습니다. 자 헬스케어 쪽에서는 역시 머크 2.03% 좀 올라갔고요.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0.45% 정도 UNH 1.24% 정도 올랐습니다. 오늘 바이오젠이 좀 주가가 좀 떨어졌죠. 바이저도 비슷하게 코로나 백신의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. 그다음에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것들 올라갔고요. 델타 1.70%, 보잉 1.5%, 아메리칸 에어라인 1.60%, UAL 1.30% 정도 올랐습니다. 자, 에어비앤비도 좋았고요. 그다음에 에너지 쪽에서 기름 관련된 엑슨모바일 2.19% 올랐고요. 그다음에 쉐브론 0.99% 정도 올랐습니다. 이비고도 3.63% 올랐고 그외 주식들은 조금 빠졌습니다. 약세를 좀 보였는데 그래도 기름값이 올라와서 그런지 몰라도 대체 에너지랑 다 비슷하게 조금씩 그래도 시장보다는 잘한 편입니다. 쇼핑이나 패션 쪽에 필수 소비재 메이시 1.29%, 맥도날드 0.92%, 그다음에 타겟 2% 올랐고요. 자, 오늘 3M도 0.34% 올랐고 전반적으로 잘 했습니다. 필수 소비재 쪽은 월마트 1.67% 정도 올랐고요. 자, 오늘 뭐그 외에는 특별한 소식은 일단은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아직도 이제 2, 3분기 올해가 좀 힘들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도 조금은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없다. 뭐좀 시장이 좀 안정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뭐 마이클 윌슨이라든지 마이클 콜라노비치 나와가지고 지금 실적 예상을 너무 높게 잡았다.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적을 좀 낮게 잡아야 되고 마이클 콜라노비치는 1분기가 가장 높을 거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. 자, 아무튼 자 오늘 전반적으로 해도 주식시장이 안정된 이유는 은행주들이 좀예잘 해줬고요.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오늘 좀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을 퍼스트 시리즈에서 좀 인수를 해준 거자 이런 것들이 크게 역할을 해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내일 카시카리도 조금 덜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요. 그 외에 뭐 페드의 이제 총재는 나와가지고 이건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운영을 잘못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려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 은행 하나의 문제인 걸로 독립적인 문제인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. 아까 얘기 드렸듯이 디즈니가 이제 사람들을 좀 해고하기 시작했는데 세번 중에 한 번을 해고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 그렇게 나왔고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. 저 테슬라 관련된 소식은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이렇게 돌아다닌 거 있죠. 이제 올해는 생산이 될 거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지금 와이퍼가 없습니다. 저 비가 오면은 이게 어떻게 비를 닦을지 잘 모르겠고요. 자, 아무튼 테슬라는 뭐 FSD 베타 11.3.3이 나왔죠. 그런 것도 있고 베를린 공장이 5천 대씩 생산한다 그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차량 인도 발표가 있습니다. 자, 기대감으로 지금 좀,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테슬라가 드디어 자, 모델 S하고 X를 중국에 차량 인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. 자, 아무튼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받으시고 오늘 저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네.